안녕하세요. 사진 강사 한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모드 중 오토와 P모드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카메라는 처음 구매를 하면 오토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신다? 그러면 오토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기능은 뭐냐? 카메라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카메라를 배터리를 꽂고 메모리 카드를 꽂은 다음 사진을 찍었을 때 자동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이 카메라의 모드에는 이 두 가지 말고도 TV모드, AV모드 또는 A나 S모드 또는 M모드 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씬모드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바로 오토모드와 P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토모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셔터스피드, 조리개, 감도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맞춰주고요. 기본적으로 뭐 화이트 밸런스나 다른 어떤 카메라의 모든 기능들을 다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토모드는 이 세 가지 셔터스피드, 조리개, 감도 이 세 가지만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나머지 뭐 렌즈를 수동으로 맞추거나 자동으로 맞추거나 또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오토로 되어 있지만 이것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세팅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초기 설정은 그렇게 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카메라를 만지거나 저 같은 전문가가 카메라를 한번 빌려가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대신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는 꼭 오토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토 모드는 뭐 빠른 움직임을 찍거나 느린 움직임을 찍거나 배경을 흐릿하게 하거나 배경을 선명하게 하거나 또는 감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역광이라던가 빛이 반사가 많다거나 또는 다른 다양한 조명들이 있거나 또는 빛이 모자라서 자동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배경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내 의도랑 상관없이 배경이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을 흐릿하고 싶지만 이 오토모드에서 또는 P모드에서는 내가 어떤 값을 세팅을 하지 않는다면 배경이 그냥 그 현장의 빛의 상황에 따라서 저절로 조절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P모드는 조금 다릅니다. 오토모드는 말 그대로 카메라가 알아서 다 세팅을 해주고 심지어 플래시까지 자동으로 올려서 터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를 자동으로 터트리고 싶지 않으시거나 또는 최소한의 움직임은 내가 조절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P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햇빛이 맑은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오토모드를 사용하거나 P모드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모드를 사용하여도 크게 지장이 없지만 빛이 부족하거나 또는 움직임을 대상을 촬영할 때는 오토모드보단 P모드가 조금은 더 쉽게 또는 더 약간은 전문가적인 사진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보통 스마트 또는 P 이 두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스마트 모드는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촬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A나 S, M 이런 모드처럼 내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모드는 말 그대로 오토 모드와 동일한 모드이고요. 카메라 메이커마다 오토 모드로 하거나 또는 스마트 모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초점만 내가 이곳에 맞춰주면 자동으로 뒤에 배경이 흐려지든 선명해지든 상관없이 그냥 세팅이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는 밝기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오토모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했을 때 이 배경을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P모드를 이용해서 뒤에 조리개 숫자 F라고 표시되는 조리개 숫자를 높이 올리면 배경이 선명하게 되지만 반대로 셔터 스피드는 느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평면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경도 딱히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이곳이나 이곳에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춘다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한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보통 P모드의 장점이라면 플래시를 제어할 수 있고 또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세트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모드를 사용을 할 때는 좀 더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일상의 사진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배경도 나올 수 있는 곳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